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창부타령 들어가겠습니다. 창부타령 오늘은 호호탕탕 너른 물에 큰 돛을 치켜 달고 한가한 뱃노래에 어기여차 노를 저어 원포기범 돌아올 때 선짝머리 모두 나와 손 흔들며 맞아주니 사공들의 뱃노래가 어찌하니 좋을쓰냐.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예, 요 노래 요 가사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요 노래는 많이 안 부르는 거라서 오늘은 요거 배워볼게요. 여기 호호탕탕 너른 물에 그랬는데 호호탕탕은 끝이 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넓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원포기범은 큰 돛을 이렇게 달고서 나갔던 저기 멀리 나갔던 배가 돌아온다 이거지. 원포기범. 네, 요거를 제가 먼저 불러보고 한 소절씩 끌어서 할게요. 후렴도 맨날 아 아니면 아니로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할게요. 다르게 저기 앞에 그 붙는 후렴을 띠리리로 할게요. 띠리리 아니 놀진 못하리라. 호탕탕 너른 물에 큰 돛을 치켜 달고 한가한 뱃노래에 어기어차 노를 저 원포기범 돌아를 올제 선창 머리 모두 나와 손 흔들며 맞아주니 사공들의 뱃노래가 어찌하니 좋을소냐.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노래 가사가 짧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한 장단씩 끊어서 할게요. 띠리리 시작. 띠리리 띠리리 그렇죠. 잘하시네요. 디리리 그러니까는 국거리 장단 한 장단인데 그거를 감을 잘 모르시면은 요거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요렇게 요까지를 하면은 막 박자가 딱 국거리 장단 한 장단이니까 맞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디리리 시작. 디리리 아니 놀진 못하리라. 아니 놀진 못하리라. 아니 놀진 못하리라. 아니 놀진 못하리라. 호탕탕 너른 물에 호탕탕 너른 물에 호탕탕 너른 물에 호
말고 큰 돛을 지켜 달고 그렇죠. 큰 돛을 지켜 달고 큰 돛을 지켜 달고 한가한 뱃노래에 한가한 뱃노래에 한가한 뱃노래에 한가한 뱃노래에 어기어 잔우를 저어 어기여 찬호를 저 어기여 찬호를 저 어기여 찬호를 저 그렇지 원포기 범 도라를 울제 원포기 범 도라를 울제 원포기 범 도라를 울제 원포기 범 도라를 울제 선창 머리 모두 나와 선창 머리 모두 나와 선창 머리 모두 나와 선창 머리 모두 나와 손 흔들며 맞아주니 손 흔들며 맞아주니 손 흔들며 맞아주니 손 흔들며 맞아주니 사공들의 뱃노래가 사공들의 뱃노래가 사공들의 뱃노래가 사공들의 뱃노래가 어찌 아니 졸소냐 어찌 아니 졸소냐 어찌 아니 졸소냐 어찌 아니 졸소냐 알쓰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알쓰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제 두 장단씩 나갈게요. 띠리리 아니 놀진 못하리라 띠리리 아니 놀진 못하리라 띠리리 아니 놀진 못하리라 띠리리 아니 놀진 못하리라 호탕탕 너른 물에 큰 돛을 지켜 달고 호탕탕 너른 물에 큰 돛을 지켜 달고 호탕
탕탕 너른 물에 큰 돛을 지켜 달고 호호탕탕 너른 물에 큰 돛을 지켜 달고 한가한 뱃노래에 어기어 차 노들려 한가한 뱃노래에 어기어 차 노들려 그렇죠 한가한 뱃노래에 어기어 차 노들려 한가한 뱃노래에 어기어 차 노를져 뱃노래에 어기어 차 노를져 뱃노래에 어기어 차 노를져 원폭이 범 도라를 울제 선창 머리 모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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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흔들며 맞아주니 사공들의 뱃노래가 어찌 아니 졸소냐 손 흔들며 맞아주니 사공들의 뱃노래가 어찌 아니 졸소냐 손 흔들며 맞아주니 사공들의 뱃노래가 어찌 아니 졸소냐 손은 들며 맞아주니 사공들의 뱃노래가 어찌 아니 졸소냐 그렇죠 알쓰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이게 짧고 가사가 짧고 그리고 가락이 그렇게 어려운 가락이 아니라서 자 3사부터 이어서 쭉 불러볼게요 자, 띠리리 자 같이 시작 띠리리 아니 놀진 못하리라 호탕탕 너른 물에 큰 돛을 지켜 달고 한가한 뱃노래에 어기어 차 노를져 원폭이 범 도라를 올제
천장 머리 모두 나와 손 흔들며 맞아주니 사공들의 뱃노래가 어찌하니 줄 서냐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한 장단 또 두 장단 첨서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호호탕단 너른 물에 다 태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